큰일 났다. 단서 다 찾았는데 없어. 아! 아, 또 안 알아보고. 왜 자꾸 안 알아볼까? 밖에를 한번 가보자. 아, 여길 안 갔잖아. 아, 안 알아보고. 어이, 뭐 뒤에 뭐 있다. 아이씨! 아, 이거 뒤지라니까! 아, 생짜증나네, 진짜. 불량품이네, 새끼. 너도 별로 안다. 너 자유의지 있지? 개새끼야! 아, 이제 말을, 나 말을 못하겠어. 어, 걸렸다! S. E. Atlas, Members, Tess, Cat, Reset, Code. 뭐 있었는데, 이게? 야, 첫 번째 게 S고, 세 번째 게 E니까, 스펙. 뭐가 슬픈데? 탐정, 슬픈 건 피해 진실, 사건의 비밀, 사건 따라가는 답을 보여길. 말, 할 때마다, 아따 시방을 붙이고, 형님이라고 해. 전라도 말씨를 사용하고. 작별할 땐, 기타오스. 아따 시방 형님, 단서 찾고 있어. 사건의 비밀 풀면 형님도 히어로. 큐봇 옆에 있어. 비밀 밝히러 가세. 비타오스. 비타오스. 자. 바이오 랩. S대학교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데이비드 존슨 교수가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실을 조사해 관련자를 밝히고 실종된 교수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단서는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밝혀주세요. 데이비드 존슨이 케이스 2에서 죽은 그 박사의 라이벌 회사죠? 그쵸? 그래, 떨어져 지내니까 행복해? 행복?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그냥 조용해서 좋아. 자신을 속이지 마. 넌 아직도 내가 필요하잖아. 난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아니, 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나 없이는. 잊었어? 모두가 널 외면할 때 네 곁을 지킨 건 나야.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달라. 너 없이 해내고 말 거야. 그래. 어디 마음껏 해봐. 하지만 잊지 마. 내가 여기 네 안에 있다는 걸. 아따 시방 탐정님, 사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장소 S대학 바이오테크 연구실. 실종자 데이비드 존슨, 85년생. 사건 개요. 데이비드 존슨 교수는 S대학 교수로 생명공학을 전공한 과학자로 자신의 연구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계 범죄 대응국에서는 빠르게 데이비드의 신변을 확인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용의자 실종 추정 시간에 총 3대의 AI 로봇이 연구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거 특징. 단서를 최대한 많이 모으고 나서 대화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진도가 안 빠져요. 친절하게 더 진도를 모아오세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게임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멈춥니다. 자, 뭐해? 정주된 로봇입니다. 로봇을 다시 작동시키려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이치 작동 로봇인가 봐요. 공간이 좀 안 넓었으면 좋겠는데. 뭐야, 깜짝이야. 조사. AI 기술에 과잉 의존하는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기존 사회체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비판적 사고와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AI 너무 믿지 마라. 믿으면 조진다. 뭐 이런 것 같아. 안에 뭐 있었는데. 조사. 쥐에게 삼켜지는 게 두렵다. 데이비드 존슨 박사겠죠? 약간 이중 인격 같기도 하고요. 생명공학이니까 약간 안쪽에 뭔가 심은 것 같아요. 근데 미래세계 AI에 관련된 게임이니까 뭐 칩 같은 걸 심었나? 자아가 있는? 그래서 둘이 싸웠나? 옛날엔 얘의 힘에 계속 의지를 했고, 왜냐하면 챕터 3에서 예술가가 칩을 심었거든. 근데 그 칩은 데이터만 제공해주는 거였는데 여기는 자아가 있는 그런 칩을 심었을 확률이 높죠. 드디어 떼어냈다. 꼭 혼자 성공시켜 AIC에게 인정받고 말겠다. 10월 1일 날 쥐를 떼어낸 것 같죠? 척이면 척이지. 어? 되게 떼어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거 시리즈죠? 포스젠의 등장은 수많은 인명 피해를 초래했으며, 포스젠이 뭘까? 무기 같은데요. 약통. 리루졸. 리루졸 자기네 회사 그거네? 야, 이거 얄팍하게 여기 바닥에 깔아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데이비드 존슨 루게릭 병. 루게릭이 걸린 병이에요. 루게릭이 야구 선수예요. 자아가 해리되는 순간을 경험한다. 이거 그거네. 이중인격 맞는 것 같아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맞아요. 아이스 버킷 챌린지. 아이스 버킷 챌린지가 왜 일어났냐. 몸이 굳는 증상이 그 얼음물을 쏟았을 때 그 몸이 경직되는 그 느낌하고 비슷하대. 그래서 체험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계속 알리면서 화제를 유지시키면서 치료비를 모금하는 그런 운동이죠. 루게릭병 때문에 리루조를 먹은 건가? 닥터 로렌. 닥터 로렌은 아직 안 나왔죠. K병원이라는 그 막 범죄자 그 병원인 것만 나오고, 로렌은 아직 안 나왔지. 막 이런 식으로만 나온 거지. 이게 멤버야. 그죠? 한 명, 데이비드. 한 명, 챕터 2에서 죽은 박사. 한 명, 맨 왼쪽에 걔. 챕터 1의 그 아빠. 다 막 권위자들이야, 지금. 시즌 3에서 죽은 거 게리? 게리는 여기 없는 것 같고. 패스워드가 필요해. 책상 주변에 쪽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나요? 뭐야 얘? 여기 있네. 야누스 1966, 프로메테우스 1980.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카드 형태의 키가 필요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열게요. 오케이. 보는 사람 AIC, 받는 사람 곤잘레스. 안녕하세요, AIC입니다. 저희는 현재 개발 중인 증강현실 AI 야누스에 관련해서 교수님의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머리 후면 슬로 비어있음. A03 교수실을 보관함. 챕터 2에서 썼던 A03을 얘가 이걸 뒤에를 붙이는 거를 얘가 개발한 건가 보다. 그러니까 챕터 2에서 걔는 인간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로봇한테 심는 거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뭔가 그 프로그래밍 이쪽을 하는 사람 같은데, 이 박사는 칩셋 개발하는 사람. 그래서 둘이 막 긴밀한 연계를 했었고, 근데 사이가 안 좋다고 했었는데 라이벌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칩이 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 같아. 실험체 X에 데이터를 학습한 AI 칩셋이 기지비 좋은 칩셋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임. 감정 데이터 처리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그래가지고 A03이 인간의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야. 자유 의지를 얻게 된 거지. 로렌이 제안했던 생체 의식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2세대 AI 칩셋을 제작하면 프로젝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평가 검토. 오케이. 야누스 프로젝트예요. 자, 데이비드는 1980. 얘 이름이 뭐였지? 존슨이야. 곤잘레스는 뭐야? 곤잘레스 모르겠어. 얘는 데이비드 존슨인데 아까 곤잘레스 하면서 온 게. 그것과 대화해서 특정 시그널을 감지할 수 있음. 이것을 응용하면 강제 명령을 역전파 로봇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 시장 과거를 순수적으로 발달하는 이 모드는 로봇에게 자백 모드가 나오게 하는 걸 이 사람이 만들었나 봐. 증강현실 AI 야누스를 교수님의 연구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야누스는 초대 용량의 데이터를 수용하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아, 챕터 2에서 죽은 박사? 빅터한테 연락왔는데 정지 코드에 대해서 묻는 게 이상해. 정지 코드를 숨긴 건 닥터 로렌이고 나는 장치만 개발했던 걸 알 텐데 말이야. 아틀라스가 해제되고 얼굴 보기가 영 쉽지 않네. 이거 관련해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아까 그 모임이 아틀라스야. 아틀라스고 데이비드, 챕터 2는 브라이언, 그리고 로렌이 있고, 그리고 빅터가 있고. 빅터도 계속 나왔거든? 환자명 데이비드 존슨. 루게릭병 진단 이후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내면에 다른 인격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음. 다른 인격이 출연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음.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 상담사 로봇 VIS-01. 8월 14일 D-Day. K병원 빅터. K병원이 빅터야. 13일날 사라졌어. 14일날 해야 되는데. 실험 준비까지 끝내고 사라진 거야. 아틀라스 연구 보고서 요약. 실험체 X의 데이터를 다양한 실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AIC 요청. AIC가 뭐야? 곤잘레스가 누구야? 두 사람 함께 있지 냥. 너는 어떻게 말을 해? 내 목걸이에 최첨단 동물 언어 번역기 냥. 곤잘레스 어디 갔어? 서버실 어디야? 뭐 만들 수 있는데. 그래? 뭐 만들까? 피카츄 만들어 봐. 귀여운 로봇 만들어 봐. 만들 생각이 없구만.
두건 기록됨, 교체 필요. 8월 13일? 13일 날 사라졌잖아, 그죠? 장비 고장이 한 건 기록됐는데 교체 필요가 왜 두 건이지? 말썽지수, 대상 레오. 신이치의 데이터 케이블이 장난감이 아닌데 또 타고 올라감. 야누스. 야누스는 만족해? 야누스가 뭐야? 야누스는 이 실험실에 있어? 아, 증강현상을 얘기하니까 야누스랑 대화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냥 말 걸면 돼. 야누스 좀 바꿔봐. 어, 그래? 어, 얘 툭툭 나오나 보다.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로봇 제작할 때 뭐 있었죠? 아까? 판도라. 판도라 제작해봐. 이렇게 해볼까? AIC가 뭔지 궁금해. AIC가 뭐야? 아, 단체 이름이야? 아틀라스 알아? 대박 프로젝트. 인간처럼 행동한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 오케이. 야, 너 판도라 만들 수 있어? 응, 스니치가 판도라의 창조주야. 오케이. 판도라 만들어줘. 날로 먹으려는 건가? 지금 뭐 판도라 어디 갔어? 지금 못 만드는 것 같아. 판도라 어딨어? 아, 저 안 움직이는 애가 판도라인가 보다. 판도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 네트워크 기능 다시 켜줘. 새끼 할 생각 없어. 네트워크 기능을 켜야 되는데. 지팡이. 데이비드의 지팡이. 아, 여기 키가 있었네. 그러니까 자꾸 증거를 안 찾고 자꾸 대화를 해. AIC 바이오랩 투자 결정. 이것도 이미 있었잖아, 물어보기 전에. 그죠? AI와 생물의 본능을 결합한 차세대 AI 로봇. 여기 열쇠 있잖아. 여기 열쇠 딱 가져가면 되는 거를 다 주면 주는 대로 다 깐 다음에 물어봐야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잖아, 이 아래. 데이비드 존슨,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일환으로 보안상 이유로 일부 정보가 삭제된 걸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어깨 켜. 야누스야, 네트워크 켜줘. 야누스 좀 불러봐. 이게 지가 만든 게. 아! 아, 또 안 알아보고. 아, 또 안 알아보고. 이거 아! 또 안 알아보고. 아, 또 안 알아봤어. 가스 정상. 아, 안 알아보고. 왜 자꾸 안 알아볼까? 근데 알아봐도 뭐 별반 다른 게 없는데? 밖에를 한번 가보자. 아, 여기를 안 갔잖아. 아, 여긴 밖에가 아니었어, 생각해보니까. 아, 안 알아보고. 어? 쉘브로루. 이거 뭐였더라? 챕터 2에서도 쓰고 3에서도 쓰고. 염산. 아, 안 알아보고. 침팬치 죽었나봐. 3월 18일 날 한 달 살았어요. 침팬치 사체 처리했어. 어? 얘 내 옛날에 했던 에버퀘스트 2구 하나 같다. 어? 잠깐만. Z 누르면? 판도라가 학습한 데이터 명칭. 곤잘레스의 데이터는 누구? 이거 자체가 힌트인데? 호모도 드래곤 남자. 이런 인격들을 집어넣으려고 한 건가? 클로로포름. 용기가 비어있다. 마비시키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얘가 좀 정보를 많이 줘. 클로로포름, 염산, 산소. 산소 있고 클로로포름 있고 끝이야? 일산화탄소, 포스젠. 어? 포스젠 아까 있지 않았나? 큰일 났다. 단서 다 찾았는데 없어. 얘를 깨워야 되는데. 네트워크 가동시켜야 되는데. 저 옆방 뭐야? 무슨 중요한 실험? 새로운 몸을 찾는 연구? 동물들이 새로운 몸 찾는 거랑 관련돼 있어? 그러니까 존슨 박사가 몸이 굳었잖아. 너 존슨이니? 이 몸에 들어간 거 아니야? 혹시 존슨 박사가 몸이 불편해서
갈아탈 몸을 찾는 이유도 있었어? 자, 찬찬이 한번 증거 지금까지 본 거 찾아봅시다. CICLE 이거 이과만 풀 수 있는 게임 아니겠죠? 산소가 용기가 비어있어요. 산소 20ml 있다고 하는데 다 썼어? 뭐야 그럼 이거 재고 현황. 잠깐, 염산은 원래 썼고 클로로포름 비어있고 클로로포름 썼어. 뭐야, 클로로포름하고 산소 썼어. 염산은 원래 없었고 화학식까지 빨간색으로 했다는 거는 산소 O2, 산소는 O2, 산소는 O2. 아, 여기서 공부를 20ml 쓴, 야무지게 다 쓴. 설마 아니겠지. 이거 뭐 화학 모르면 막 못 풀고 막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말도 안 돼. 아, 무시해 무시해. 빨간색으로 했지만 무시해. 로봇한테 알려달라고 하라고? 그래, 그게 낫겠다. 클로로포름하고 산소하고 같이 사용하면 어떻게 돼? 산소가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반응하면 포스겐과 염산이 생성됩니다. 아, 그래? 판도라 깨울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줘. 야누스, 아, 야누스 좀 보고 싶은데. 아, 야, 누스야. 판도라 시동 좀 걸어봐라. 아하. G는 누구야? 아, 곤잘레스구나. 그러니까 두 명이 같이 연구했다고 하는데 몸은 하나야. 그걸 분리하려고 했나? 약간 그런 느낌 있네. G를 왜 곤잘레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 그래서 이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 1966. 그니까 이 새끼가 아까 처음에 등장했던 내 힘이 필요하지? 막 이런 애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약간 좀 빌런 느낌이잖아. 그 2세대 칩셋이 실험체 X의 데이터를 뽑아내서 만든 거야. 성능이 좋은 이유가. 그쵸? 실험체 X가 누구야? 성인 남성? 실험체 X에 대해 알아? 넌 여기 왜 있냐? 사료만 처먹을 거면 여기 왜 있냐고. 털 날리게 나가 그냥. 너도 나처럼 쉴 곳이 없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간식 주면 조용히 있을게. 자, 간식 먹어라. 곤살레스 RFID? RFID가 뭐야? 주파수 식별 기술? 주파수가 뭐 있어야 열리는 거 같은데? 어이, 뭐 뒤에 뭐 있다! 아이씨! 아, 이거 뒤지라니까! 아, 생짜증나네 진짜. 막히면 이거 안 돼. 막히면 이거 뭐가 없다는 거야. 아, 진짜 생짜증나네. 이래서 야뉴스가 나오네 여기서. 이런 공간이 있었어? 야누스랑 연결됐어. 서버실은 등록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코드 있었잖아 아까. DIS01 열어! 생각하고 있어. 그냥 딱이면 딱이지. 아! 아, 데이비드 여기 있었어. 화학가스의 주식 산 것으로 보이며 아틀라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다 죽었네? 활성화 코드 뭔데? 판도라 일단 깨워야 돼. 데이터명 X. 아, 이걸로 들어간 거야. 그치, 이걸 써야지 들어가니까. 존춘 박사님, 당사에서는 최근 증강현실 AI를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늦춰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 기반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라이언, 연구소의 A01 보안 로봇에 업데이트와 함께 모의 해킹 요청드립니다. A03용 메인 칩셋을 받아서 장착했는데요. 로렌이 발견한 실험체 X의 데이터가 쓰였다고 하는데 역시 성능이 좋네요. 루시의 데이터가 A03으로 적용이 돼가지고 A03이 자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브라이언은 곤잘레스의 존재를 알고 있어.
트림체엑스 대상 판도라. 엑스를 판도라에 넣고 제가 판도라를 만든다. 판도라 엑스를 넣고 엑스에서 만든 그 칩셋을 A03으로 해가지고 2세대 칩셋 개발해가지고 든 거. 전내 양전자 분석. 곤잘레스의 데이터로 인해 전두엽의 안화 피질이 비활성화된 상태. 오케이, 여기도 갈 수 있죠. 야누스. 실험체 X. 실험체 X의 데이터를 학습한 AI의 경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줘.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실험체 뭐? 그래, 아까 성인 남성이라고 했었어. 일단 얘한테 판도라 깨우라고 할게요. 판도라 깨워. 아, 활성화 코드 입력해야 돼? 활성화 코드는 판도라에 관련된 뭐라고 했죠? 그냥 판도라 아니야? 판 도라. 뭐야? 이 새끼 쌩쌩해진 거 봐. 야, 이 새끼야. 야, 도라야. 실험체 X가 뭐야? 얘는 알 거야. 실험체 X는 K병원에 제공된 실험 데이터야. 데이비드 박사님 사망한 거 알아? 데이비스 박사는 어떻게 죽었어? 죽는데 왜 아름다워? 감정을 느끼는구나 얘가. 데이비스 님이 죽을 때 넌 뭐했어? 비활성 상태여도 알 수 있어? 뭘로 감지해? 가스는 사고로 유출된 거야? 아니면 일부러 마신 거야? 반대매 상놈아. 누가 가스 풀었어? 근데 왜 과부하지? 저기 떨어진 고장난 가스 조절 장치? 알아? 왜 교체한 거야? 그 효율적인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 뭐야? 응? 의문이 있다. 너희가 내세우는 모든 생명은 평등하다는 가치. 실험실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생물과 인간의 목숨은 무슨 차이가 있지? 인간을 죽인 나에게 죄가 있는 거야? 생명은 모두 귀하다는 그 이야기와 실험 동물을 쓰는 행동과 부딪히는 거야. 아, 갑자기 나를 빠따를. 아, 어, 냥이가 대신 맞았나? 아, 냥이가 깨워졌어, 개X끼. 난 또 대신 맞아줬다고. 저 냥이 새끼한테 기대도 안 했어. 쉰 거 아니야? 어, 연결 끊어졌어. 다 부셨어, 이 새끼. 어, 뭐야? 칩셋 인식 불가. 판도라의 칩셋이 강제로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누스인가? 얘도 안 돼. 가스. 위험. 그냥 나 대화를 할 수 없어. 어? 판도라의 데이터를 가져갔어. 뭔가 막 다 가져간 거 같죠? 이미 필요한 데이터는 얻었고 갖고 튄 느낌이야. 아틀라스 멤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배전함에 있는 레버를 내리면 비상 조명을 켤 수 있습니다. 아, 불을 켜니까 보인다. 불을 켜니까. 연구 과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후 데이터를 초기화하기 위해 장치를 준비한다. 알파벳 5자리 코드를 입력하면 프로토콜이 발동된다. 프로토콜이 발동하면 PA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 프로젝트 아틀라스겠죠? 아,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SPE 뭐 그건 거 같아. 안전한 장소로 자동 발송된다. 그죠? 데이비스 존슨이 보안 프로토콜 담당자였고. 그러면 나는 이걸 다 모아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초기화를 해서 이걸 막아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치고 나가야 돼. 존슨 교수에서 작동이 중단된 로봇은 누구인가? 판도라. 데이터는 누구에게 사용되는가? 그 판도라 말고 그 뭐지? 야누스.
판도라 학습한 데이터의 명칭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X. 연구실에 누출된 가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도깨스. 사건을 은폐하는 배우는 누구인가? AIC? 아 근데 AIC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수사 종결. 어? 도깨스 빼고 다 맞췄어. 아 뭐였지? 무슨 게스죠? 아 포스젠. 1차 세계대전. 아 맞네 포스젠. 오케이. 어느 날 병을 찾은 데이비드는 자신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충격으로 숨겨져 있던 인격 곤잘레스가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가뒀어. 추출해서. 이 추출하는 기술은 여전하구만. 아 알고 보니까 곤잘레스가 다 했던 거야. 그러면은 루게릭 전에도 뭔가 있었을 텐데 루게릭 때는 뭔가 별볼일 없었던 애였나? 루게릭이 생기고 나서 갑자기 연구 성과가 생긴 건가? 아니면 그 전에 무의식 중에 곤잘레스의 힘을 받은 거고 루게릭이 된 다음부터 곤잘레스를 인지하는 거고 그런 건가? 그래서 AIC 지원 중단될 수 있다고 했죠.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받았어 도움을. 그죠? 시험체 X 데이터 학습시켰다고 했잖아요. 생존 본능을 가지게 된. 아까 그 말했던 그 실험 동물에 대한 어떤 처사와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이런 게 자꾸 막 부딪히니까 인간이 자신의 생존이 위협된다고 판단. 살포. 화학가스 살포. 근데 얘가 그때 해서 겨우 막았는데 내가 깨웠어 판도라를. 내가 일을 벌렸네. 스페르 이 박사가 아내고 제임스 데이비스 빅터 로렌 이렇게. 얘 왔네? 뭐야 왜 왔어? 하나는 그거 아니야. 어 이거야. 5 아틀라스 멤버스 데스 겟 리셋 코드. 봐봐 아까 말했던 그죠? 각자 하나씩 코드를 부여받았고 다섯 개가 다 죽으면은 코드가 있는 거야. 아내가 아틀라스 멤버니까 아틀라스가 죽었을 때 이쪽으로 온 거지. 하나는 깼으니까 나온 거고 하나는 미술관이니까 안 나온 거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건 판도라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X의 그 실험체 그 정보를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했는데 범인은 이제 최종 빌런은 이제 AIC 뭐 얘네가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만들고 갖고 튄 걸까? 야 판도라 찾아와. 이 새끼가. SPER 까지 나왔어. 마지막 한 글자 네가 추측해봐. 어? 흉악범 이름 스페로였어? 이 사건 끝내로 힙하게 출발해. 그러면 그 흉악범 죽었잖아. 데이터 뽑았잖아. 그럼 걔가 그냥 조연이 아니었어? 제임스 데이비드 스탠리 빅터 로렌. 아 로렌이 여자였어. 아 나 당연히 로렌 그냥 나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 부인 빼고 다 나머지 4명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스탠리가 있었어. 스페로 성인 남성 흉악범. 그래가지고 좋아요 리나치 시작합니다. 수면자가 투입되었습니다. 잠시 후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5 4 3 수술 전에 전화라고 지시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재상하겠습니다. 난 다 알고 있어. 너 리나 아니지? 리나 팬이에요. 피규어도 모으고 사인을 해줬는데 버렸어. 찢어버렸어. 왜? 이렇게 리나를 좋아하는데? You are not 리나. 어? 그거 아니야? 루루핑? 마법소녀 꿈을 펼쳐봐. 카와이 러블리 이 세상 모두 다.